총선이 44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꽃에서 고무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론조사 꽃에서 공개한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37.1%이며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61.1%입니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24.0%포인트 격차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던 데드크로스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인데요. 총선의 또 다른 이름은 현 정권 평가 투표입니다.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하면 얼추 의석수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꽤 들어맞는 게 박근혜 지지율이 35%대였던 20대 총선 때 새누리가 105석을 차지했고 문재인 지지율이 60%대였던 21대 총선 때 더민주가 180석을 얻었죠. 현 상황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유리하게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면접의 경우 차이가 그리 크지 않지만 ARS의 경우 차이가 컸는데요. 전화면접의 경우에는 현 정권에 유리하게 조사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이 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이라 판단되는데요. 그러면서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주당이 영남 지역에서 7에서 8석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민주당은 방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민주당에게 호재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29일에 재표결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공천심사에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당사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삭발까지 한 인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국힘은 현역 의원 컷오프가 제로입니다. 이로 인해 중도층이 가진 정권 심판론의 변화가 없을 것이며 중도층의 윤석열 심판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 국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총선 기간 내내 일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게 되어 국힘 입장에서는 투표에 큰 악영향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외통수인 상황인데요. 다가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굉장히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더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민주당은 사천이고 여기는 시스템 공천이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기여도 15%를 둘이서 매길 수 있잖아요. 만약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회 가서 홍익표 원내대표랑 둘이서 15%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났을걸? 내놓고 하는데 왜 비선이에요? 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 15%가 실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하는 대로 공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해놨어. 내놓고 하면 비선이 아니다. 말이 안 돼, 사실. 아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품위 있게 승복을 하는 게 맞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당연한 결과다. 나는 이해한다. 라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원래 한동훈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선거 제도도 모르죠. 의원 모르죠. 공천에 영향이 없죠. 비대위원장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역 한동훈.